기억나세요? 네! 그때 진짜 못 나갈 때 선생님이 불러주셔가지고 그때 선생님이 불러주셔서 이렇게 잘 된 것 같아요. 예, 가수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뜨려면 정미경 노래교실에서 먼저 띄워줘야 돼 뜬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제가 첫 스타트를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잘 띄워주시네요. 아니 그 원래 육상 경기나 마라톤이나 그런 거 보면 출발을 잘해야 되잖아요.
출발을 너무 정민광 선생님 노래 계속 잘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차근차근 올라가는 게 아닌가. 선생님 노래 계신 얼마나 다니셨어요? 선생님 진짜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네, 훌륭한 제자가 나온다더니 또 엄청나. 아이고, 나 오늘 진짜 개, 세상 오늘 갯날인지 진짜 오늘. 아이고, 사인남 누나 뭐 이런 데 주시면 항상. 근데 절대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노란 색깔만 준다고 해서 저 노란 색깔만 받는 게 아니라 초록 색깔도 받고, 보라 색깔도 받고, 노란 색깔도 받고, 그럼 감사합니다. 아, 나 근데 짝수 시간인데 홀수로 하나만 더 주시면 안 돼요. 노래 나가지 이런 거 도봐도 이런 거 안 돼. 제 노래 미러미러 한 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많이 주세요. 박수 소리 나는데 함성 소리 안 나서. 주변에서 많이 밀어주셔가지고 박수 한번 주세요. 고객님
저희가 봤으니까 어쨌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네? 우승감은? 나 우승했어요. 아이고 나 진짜 이거 받으면 안 돼. 아 죄송합니다. 네. 아 그치. 아니 저 다방 오늘 애용차 있어. 아니 진짜 우리 물이 좋네. 아니 근데 나 진짜 바깥에서 날씨가 추워가지고 세상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옷을 벗고 계시길 세상에 우리 누나들이 굉장히 로우셨나 이러면서 아니 생각했는데 진짜 나 여기가 덥네요 이게 진짜 아니, 세상에 너무 덥다 이러면 벗어 나도 벗어 그러면 메들리로 한번 신나게 한번 갈까요? 신나게 메들리로 한번 휘저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신이 나시면 일어나서 춤을 추셔도 되시고 만약에 진짜 흥이 지체가 안 된다면 큰 소리로 따라 불러주시거나 큰 소리로 소리를 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가봅시다. 감사합니다.
앵콜 안 시켜도 할 거예요. 아, 나 이런 거 진짜 피곤하지. 아, 나 이거 계속 걱정 안 되는 거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나 진짜 이거 진짜. 아, 근데 이런 거 주시면 갈 때 집에 차비라도 있으세요? 네? 걸어가신다. 아유, 나 진짜 이거 감사하겠네. 아, 누나 차비 없어요? 그러니까 걸어가시면 돼, 걸어가다. 아우, 걸어가시면 내일 정도에 도착하실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곡으로 한 번 더 메들리 들려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 박서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정백영 선생님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세상인데